6.1 지방선거에서 인천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4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만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이 나왔습니다. 부천에서는 경선에서 현역 시장을 꺾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용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인천, 부평, 계양과 함께 대선 표심을 이어갔습니다. 김포에서는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대선에서도 우위를 보였던 김포 지역 민주당 표심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층감 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4년 전의 패배를 서력하고 다시 인천시청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다른 인천 지역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시민들의 선택은 변화였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국민의힘 유정복을 선택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51.76%를 득표하며 상대였던 박남춘 후보를 7.21%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서륙하며 재선 인천시장이 된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선거를 결정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저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그 책임 이상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선전이 두드러졌습니다. 4년 전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색이 강한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평과 계양 단 두 곳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4년 전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인천시 의회 의석수 역시 국민의힘이 40석 의석 중 26석을 차지하며 과반 이상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이 전체 37석 중 34석을 석권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장악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의 시민들이 국정 안정론을 정권 견제론보다 더 중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선택한 인천 시민들, 새 인물들이 들어오는 만큼 지역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접전 지역으로 예상되던 김포시에는 국민의힘의 탈원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네, 개표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던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자는 전직 시장인 민주당의 정하영 후보와의 대결에서 여유롭게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의 민심을 정리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자는 현역인 민주당 정하영 후보와의 경쟁에서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우위를 점하더니 막판 둘 사이 표차는 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초접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승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당의 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욕구들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신 김포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광역교통 유치. 짧은 선거 기간 김 당선자가 무엇보다 강조한 약속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홍철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김포의 교통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본 경험은 김 당선자의 최대 강점이 됐습니다. GTX와 5호선 논란에 지친 김포 민심은 결국 김포를 바꿀 새 얼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포의 가장 숙원인 교통 문제 해결하고 50만 도시의 반듯한 대도시 김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70만 도시의 인프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때 보수 색채가 짙었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떠올랐던 김포. 12년 만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김포시장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흘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23대 부천시장에는 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내리 민주당이 승리했던 부천에선 이번에도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후보가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초박빙 접전을 거듭했고 수차례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조용익 후보가 최종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부천시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부천을 더 한 단계 도약시키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조 당선인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선거에서 현 부천시장인 장덕천 후보에 밀려 경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당내 경선에서는 4년 전 패배를 서륙하듯 현직 시장을 꺾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다시 뛰는 부천, 경험이 다른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조 당선인은 경제 회복과 소통 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시민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부천시 거버넌스가 많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새로 조직을 정비해서 인구 80만 부천의 선택은 이번에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조 당선인은 앞으로 4년 다시 한번 민주당의 시정을 맡긴 부천 시민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지지율보다 4년 후의 지지율이 더 높은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부천시가 되기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기도의원 부천 8개 선거구의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부천시의회는 전체 27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은 15석, 국민의힘은 12석을 차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선거는 한다면 시장에 오고 다니서 악수하고 못하고 돌아서면은 자기들 그 어깨 힘주고 그런 세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기가 2개월인데 아직까지는 지원금을 보면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추가 지원이 더 있어야 됐나. 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일자리 좀 더 더 적극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부천 시민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이제 구석구석 조금 손이 못 닿는 데도 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좀 즐겁게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많이 완화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택시를 하잖아요. 근데 전기 택시를 지금 수요가 많아요, 전기 택시들이. 근데 충전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충전소가 별로 없어. 그게 너무 불편해. 그런 것 좀 한번 시에다가 좀 해달라고 좀 하고 싶어.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대 부평구의회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의회 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은 8석을 차지했는데요. 8대 부평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7석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네, 황미옥 변호사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1심 재판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판단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예,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소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 3개월 전에 위층에 이사를 온 가해자가 매일같이 망치 같은 것으로 뭐 두드리거나 소음을 내면서 피해를 주었고 식탁을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되자 피해자들이 위층 가해자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층 가해자는 도리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위층 사이에 몇 차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택배를 집어 던지고 혼자 있던 딸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서 피해 가족들은 2차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2차 신고로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 가족 중 남편이 잠시 남자 경찰과 이야기를 하러 간 사이에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는 피해 가족 중 아내의 목을 칼로 찔러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후 딸의 얼굴을 재차 공격하였으며 가족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역시 가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하였고 음주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하였습니다. 네, 가해자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 기준과 함께 처벌 면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살인죄와 상해죄는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살인미수죄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실패한 것일 뿐이고요. 반면 특수상해죄는 상해할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두 가지 죄는 처벌의 수준에 있어서도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살인죄는 최저 5년 최고 사형도 가능한 반면 특수상해죄는 최저 1년 최고 10년 이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되는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본권에서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피해 가족 중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살인미수죄는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가해자 측 그러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고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 가능했다라고 보아서 결국 살인미수죄를 인정했고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재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심인데요.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1심 판결에서 징역 2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요. 우선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고인 측 항소의 이유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형벌이 과중하니 감형해달라는 이유와 함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특수상해의 주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비하여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면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겠지만 반대로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항소를 기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경찰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 가족들은 별도의 국가배상 청구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민사소송도 본격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사회적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근로자의 인건비를,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판로 개척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산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